시작. God found the good man. His name was Noah. God told him, I wipe out everything with water. 저는 히즈키즈 잽스 영어성경 홈스쿨 박리나 교사입니다. 저희 히즈키즈 잽스 영어성경 홈스쿨은 지금 6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이들은 지금 현재 이제 3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이제 화상 수업으로 여기 오지 못한 친구들과 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도피 유학이었어요. 미국에서 살려고 갔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사실 생각이 없었던 한국으로 인도되어서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신 길들이 그 비전 가운데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게 해주셨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훈련들이 있었는데, 잽스를 만나기 전에 저의 모든 그 훈련 시간들이 사실 저는 너무 힘들었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맡겨주셨는지, 그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그 시간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잽스 세미나를 만나게 되고, 그 전에 이 시간들이 잽스를 위한 길이었구나. 잽스 이제 세미나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확증하게 되고, 엄청 은혜를 받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고, 또 그때 때마침 저의 삶에 이런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이 타이밍에 절묘하게 이렇게 맞게 열려져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도하심 따라 공부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같이 시작. We'll be saved. We'll be saved. 오케이. 그럼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해 볼게요.
30초 연속 두 번. 34초. 지금 이거는 뭐 하는 건가? 이거는 네. 초재기요. 초재기를 왜 해요?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초재기를 하면 포인트를 얻어요? 네. 누가 하면 포인트요. Are you ready? 시 준비됐어요? 네. 네, Are you ready? 시작! I watch TV at night. I take a shower at 10. I go to bed at 11. It's your Friday, April 27. 그렇죠, 원포인트. Good man. 좋은 사람이 영어로 뭐라고? Good man. 오케이, 맞힌 친구들 2포인트 할게요. 너무 잘했어요. 녹음 스튜디오 친구. 저요! 포인트 해주세요. 5포인트. 그리고 오늘 학습 목표 다 4. 시즌까지 끝난 친구들 5포인트. 아이들이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은 또 이제 제가 이제 학습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냥 오면 막 떠들고 놀기 바쁘니까 제가 이제 포인트를 사용해서 이것들을 이제 수행했을 때 어떤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으니까 아이들 그걸 받기 위해서 더 일찍 오고 수업 전에 준비해놓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10분, 20분 일찍 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자꾸 1시간 일찍 오고 일찍 와서 네, 일찍 와서 자기들도 다 하고 놀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강압적으로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알아서들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들어가서 막 컴퓨터로 뭐 하더라고요. 온라인 학습. 누구 하고 있어? 온라인 학습실 들어갈게요. 월 이렇게 학습을 내어주면 이제 시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온라인 시상을 한 달 동안 이제 학습을 다 했을 경우에는 시상을 해주는데 저희가 수업하고 이제 복습으로 오늘 진도는 바로 하고 가거든요. 복습할 수 있는 이제 학습을 내어줬는데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 일찍 오거나 남았을 때 이제 아이들이 좀 하고 가요. 사실 자기주도 학습을 정말 다 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보상이 있으면 네, 애들이 네. 그러니까 네. 보상을 잘 해주고 또 그리고 그러니까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잘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고학년들은 사실 그렇게 한다고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학년 친구들은 그거 하나에 되게 목숨 걸고 열심히 해요. 보상이 굉장히 세부적이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포인트를 많이 받고 막 이런 거에 신나하니까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짜서 이제 모든 세부상을 포인트로 이렇게 하고 또 안 했을 때는 과감하게 이제 깎기도 하고요. 숙제를 안 해왔을 경우나 이럴 때.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깎지는 않고 계속 인내 기다려주고 칭찬을 더 많이 해준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포인트 받는 그 기쁨을 이제 느끼고 와 상도 받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게 된 다음부터는 정말 안 했을 땐 또 과감하게 포인트를 이제 저학년 때 이제 습관이 들여져 있어서 기본적인 학습하는 거 여기 와서 해야 되는 것들 그 시간 안에 좀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 주도 학습으로 해야 될 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Are you a mother? Are you a mother? Very good. 잘했어요. 오케이. 걱정됩니까? 네. 걱정되니 뭐였죠? 걱정하니? Worried죠. 그치? The water slipped away. Pharaoh and his army. All the Israelites sang praises to God. 저는 히즈키즈 영어 집스 학원에 다니는 김은총입니다. 저의 영어 이름은 그레이스. 저는 히즈키즈 잽스 영어에 다니는 유아린이고요. 잽스 영어로는 아이린입니다. 나 지금 교회 다닌다. 둘 다 다녀요? 네. 진짜? 근데 저는 원래는 안 다녔는데 잽스 때문에 다니게 됐어요. 그렇게 된 거구나. 안 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하는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교회도 똑같이 재밌을까 해서 다녔어요. 어떤 부분을 하면서 그렇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잉스바 하는 게 영어로 말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선생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냥 배우는 게 재밌어요. 말씀이 너무 저는 재밌게 느껴져가지고 그러면 교회를 나가게 된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잽스를 2019년 12월 29일 정도에 다녔는데 그 뒤로 3개월, 4개월 이후에 다녔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혜로우신 분. 왜 지혜롭다고?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말씀을 이렇게 구성을 해보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네. 처음에는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잽스가 이제 점점 유명해지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부모님께서 이제 소문을 듣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멀리서도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뭔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딱 제가 또 준비될 때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오면은 아까 성경 이야기도 다 이제 생소하고 막 이런데 네.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네 처음 거부감 없이 그냥 스토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게 되고 또 이제 궁금하는 것들은 이제 질문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걸 다 이제 알려주기도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또 어떤 때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냥 일하시기를 바랬어요. 제가 뭘 더하다가 왜곡시키고 싶지가 않아서 좀 지혜를 구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만화 성경을 구입해 놓으면 어떨까라는 감동이 있었는데 때마침 또 제 아는 사모님께서 그 얘기를 이제 나누니까 만화 성경을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어요. 다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본 건데 이거 가져가라고. 네,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그냥 그걸 구비해 놨어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 전후로 이렇게 와서 이제 만화 성경을 또 읽기도 하고 빌려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알게 됐어요. 만화 성경을 통해서. 리나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홀리인 파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영어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할로윈 날이면 할로윈 파티를 한다고 분장도 하고 이러는 게 부러웠는데 리나 선생님이 할로윈을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홀리윈,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 뜻까지 알려주셔서 좋았고 리나 선생님이 떡볶이랑 그리고 선물까지 푸짐하게 챙겨주셔서 홀리인 파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키즈키즈 잽스에서 하는 특별한 행사 있잖아요. 네. 그거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다른 애들 막 할로윈 하는 거 부럽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그 우리 홀리인 자랑 한번 해주세요. 먹을 것도 너무 선생님이 너무 차려주고 떡볶이 옛날에 싸주셨고 작년에도 떡볶이 싸주셨는데 엄청 푸짐하게 차려주셨어요. 간식도 홀리인 때 이벤트 같은 거를 하는데 영어 맞추면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예배 언어를 외우는 것도 있어요. 홀리인 이제 아니면 어떤지 그런 이벤트도 만들어서 선생님이 하셔가지고 저희 안에서도 막 분위기 이뤘는데 네네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처음 또 아이들하고 시작하시게 됐는지. 네. 그래서 영어 학원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이제 할로윈 시즌 되면 막 할로윈 파티 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묻고 이제 검색을 해보다가 이제 홀리윈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할로윈 대신에 교회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는 기사를 이제 우연히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이름이 기가 막히다. 홀리윈 거룩이 승리하 맞지 거룩이 승리하신 날이지 다른 데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시면 선포해야지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됐어요. 사실 할로윈이나 홀리인이나 아이들은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즐겁고 내 간식도 받고 뭐 다른 데는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렇다고 이제 하니까 저는 할로윈보다 홀리인이 아이들이 더 즐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인데 그 풍성함을 아이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일어나서 그거를 이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주님 아이들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좋아하는 물건들이나 뭐 간식들을 막 준비하고 사비로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홀린 하기 한 2, 3일 전에 이제 저희 올케한테 우연히 전화를 받게 됐는데 문구 좀 아는 분이
대량 물건을 주셨는데 이거 언니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알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 모르셨는데. 모르고 전화가 온 거여서 저는 이게 하나님 너무 채워주심이구나 이제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그 물건들을 이제 가져갔는데 문구점에 뭐 필통 뭐 여러 가지 문구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제 대량 이제 후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나눠줘. 제가 준비한 거에 더 배로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게 됐었어요. 다음에는 이제 또 더 아이디어가 생겨서 땡스 기빙데이랑 이제 비슷한 시즌이니까 이날은 좀 더 그니까 감사하고 이런 날로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벤트 같은 걸 했었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다 이제 고백을 쓴 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홀린이 더 좋아요.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 방에 붙어 네. 감사 그게 홀린이 때 하셨던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감사 제목을 적으라고 했는데 네 그냥.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글을 보고 제가 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친구들도 그럼 거기다가 그렇게 네 그렇게 쓴 친구들도 있고 또 그리고 특별하게 이벤트 데이 때는 제가 1인 업무다 보니까 사실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아이들 챙겨줘야 되고 또 뭐 떡볶이도 포장해줘야 되고 근데 그래서 제가 고안했던 게 이제 잠깐 영상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날은 좀 복음 전도하는 날도 갖고 잉스바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보게 되면 공부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확장돼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적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서 저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을 쓰더라고요. 사실 제가 막 복음 전해야지 막 애쓴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저도 제가 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구나 저는 매 순간 그것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고 그레이스는 꼭 보내기. 네, 월요일날 안 하면 마이너스입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가? 진짜 예쁘고 아름답고 착하고 저희 가르쳐줄 때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자세하게 알려줘요. 리나 선생님은 진짜로 고생하시고 저희를 있는 힘껏 다해 가르쳐주신다고 느껴요. 우리 리나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리나 선생님은 항상 저희를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있는 힘값 다해 열심히 암송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너무 착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선생님이 저희를 응원하듯이 저희도 선생님을 항상 응원하겠어요.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이들을 저는 왔다고 믿고 있거든요. 지금 단지 교회를 다니지 않을 뿐인 거지 이 많은 학원들이 주변에 정말 많은데 이곳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이들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거라서 좀 그렇게 기대하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 신으로만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주님만 의지하는 게 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